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9장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치르게 돼야 할 그 대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경제 용어 가운데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음을 알 수 있으시죠? 우리 아마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화의 용도가 그 여러 가지일 경우에 그 중에 이 한 가지만 그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평가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할 상황일 때 이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를 그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언제나 한 편을 그 택해야 하는 이 갈림길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선과 악이 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들이 늘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익이 되는 쪽을 그 선택하잖아요. 우리 손해되는 쪽을 선택하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이게 우리가 손해를 보아도 그 해가 되는 이 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더 좋은 편을 그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그 만 원을 선택할래?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0원을 선택하는 분이 없죠. 다 만 원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실은 알면서도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이 미적지근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가치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복을 성경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때요? 돈과 명예 또 우리의 야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 깨닫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 허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그와 같은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후 그 회심한 후에 그에 따르는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를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날 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9장 초반에 그 제자들이 물어본 대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 잘못이든지 또 부모의 이 잘못으로 그 여겨지는 이 한계 있는 인간의 연약한 이 판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러한 견해와 생각에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날 때부터 그 맹인된 것이 본인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기회로 그 삼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때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갇혀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외로움 속에서 자기 세계에서 갇혀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이 절망의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뭐의 연속입니까? 어두움의 연속이었어요. 참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어야 하는 이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육체적 어둠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불행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기타 좀 꺼주실래요? 박기범 형제님.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출생한 원인, 출생한 근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그리고 시편 58편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어둠 가운데 태어난 인생으로 우리들은 곁길로 그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의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좋은 옷과 음식을 먹으며 살고 또 좋은 집에서 산다 한들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중학생 캠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45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4명이 있었어요.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보내주신 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이제 캠프가 끝난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을 그 서울을 볼 만한 것을 이제 구경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그 전하는 우리 북부교회 형제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 형제님도 이렇게 동의를 해서 그 서울에 이 볼 만한 그 곳을 이 구경시켜주고 주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구리로 이렇게 데려와서 그 세 군데를 얘기해 줬어요. 롯데월드와 전쟁기념관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이 셋 중에 하나를 택일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딜 택하겠어요? 예. 네. 뭐 이제 전쟁기념관 어린이 대공원 안 가본 아이가 거기 이제 손을 들더라고요. 롯데월드는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을 드는데 롯데월드 마지막에 나오니까 뭐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제쳐두고서 그냥 만장일치로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고. 그게 참 부담은 되었어요. 그 입장료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근데 우리 또 정자매님께서 마치 그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가고 싶다는 곳을 데리고 가서 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저희 그 자매한테도 상당히 이제 부담을 제가 받았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신났죠. 아이들은 신나가지고 뭐 하여튼 하루 종일 그냥 그 놀았는데, 이 롯데월드 가보니까 또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몰려와서 그 뭐 기구 하나 타는데도 그 뭐 적어도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다려야 됐어요. 뭐 또 여러 행사와 공연을 하는데 뭐 크고 작은 그 소리들로 저는 하여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였어요. 집에 오니까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는 그 꿈을 심어준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이 상업적 이제 표어가 그 이렇게 들려오는데, 세상의 구조를 알게 된 저에게는 그것이 참 이 달콤한 거짓말로 이렇게 들렸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미혹에 대해서 이끌려가는 이 삶을 이 보게 되면서,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 현실을 명확하게 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는 얼마 전에 이 사탄의 그 생태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그 멸망 가운데 처하기까지 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그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간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진저리가 처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보게 한 후에 이 범죄하게 만드는 그 수법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수법이나 어찌나 동일한지 참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이 천하를 속이며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형제님께서 한번 크게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넷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을 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옛뱀은 뭐예요? 옛뱀. 옛뱀은 어느 존재를 지칭하고 있나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유혹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바로 옛뱀 속에 역사했던 그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사람을 꾀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감추고 미혹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노력은요, 정말 필사적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현세적 축복과
행복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그 포장하여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그의 결국, 그의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마귀의 결말, 그리고 마귀를 쫓아갔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한 이 사람들의 결말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분리되었던 이 죽음을 맛본 인간은 이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사망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바로 이러한 자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가 가는 그곳에 같이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이 물질적 유혹과 또 많은 현세적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선택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여기 어른들조차도 롯데월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행복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거기 어렵게 입장권 구해가지고 구해가도요? 들어가도요? 그냥 뭐예요? 뭐예요? 구경밖에 못해요. 거기 기구를 타려고 들어갈 때마다 티켓을 요구합니다. 또 음식을 사 먹으려고 주문할 때마다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게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어둠에 처한 우리에게 참빛이 비춰져 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야만은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그러하였듯이 세상에 구주시며 세상에 빛이시고 세상에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도 동일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갔다 와서 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지 말고 아예 얘들아 오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마 하면서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데려가면서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비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들 어른들이 사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상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마련해 주지만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완전치 못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을 밝혀주시는 일이었고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참빛 되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 치료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그의 눈에 그 예수님 자신의 침을 뱉으신 그 흙을 이겨 어디에? 그 눈에 짓이겼습니다. 이는 그가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선과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기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심판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결정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주춤하며 계속 어두운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빛을 비추셨으나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그 참빛에 거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야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오셨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참빛을 발견하고 참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한 여전히 우리들은 헤매고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분이 있었다면, 있다면 이 찬빛 되신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맹인은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더러움을 안 후에는 더 이상 머뭇거리나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맹인에게?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 명료한 메시지입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이요,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간단한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순종입니다.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절대적 진리이시고 참이시며 진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토를 달 게 없어요. 예?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참된 믿음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7장에서는 믿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마시는 거다. 예? 마시는 거다. 물을 마시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뭐예요?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9장에서는 뭐예요? 믿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참된 빛 가운데 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인 그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지금도 아직 영적인 맹인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치료 단계를 거쳐야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미션을 받고, 여러분 1박 2일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 탤런트들이 딱 다섯 명인가요? 예, 네 명인가요? 그 PD로부터 뭘 받아요? 예, 어떤 임무를 완수하라고 하는 미션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션을 가서 어떻게 해요? 수행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탈락하네. 그 어젠가 그제 제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그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가지고 일출을 찍어오는 그 미션, 또 어떤 사람은 그 새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군무를 이루는 그 사진을 찍어오는 미션,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예? 새벽에 자지도 않고 그 뜬 눈으로 밤새면서 추운데, 예?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수행하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미션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쉬운 것이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갈라고 그래요, 안 갈라고 그래요? 안 갈라고 그래요, 안 갈라고.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쭉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 여러 가지 비유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정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놀랍게 쉽게 구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놀라우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가서 씻는 것입니다. 가서 씻으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씻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으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요, 참빛이 무엇인지, 참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 포장된 아름다움들과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에 머문 채로 양다리 걷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성경책 다 읽어봐야죠. 예수님이 이 성경책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요, 깨닫기도 전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되지만 성경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맹인도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했지만 그의 생활 양식 또 삶이 극적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일확천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기복적 신앙을 기대하는 분들은요, 어두움 가운데 거한 채 참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기 9장에서 볼 때. 예? 거의 안 믿었어요. 아버지조차도 자기 아들을 왕따 시켰어요. 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믿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구원이 좋지만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집회 때요, 복음 전하고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지요. 그럼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요, 나중에요, 지금 할 일이 많아서요, 저는 아직 어려서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미루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구원이 좋은 것을 들으면서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저 구원 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러나 진실을 선택할 용기가 없기에 현실에 안주하고 핍박이 두려워 영적 맹인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중고등부 캠프 갔더니 말씀 전하신 그 북부계 형제님이 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어요? 매트릭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꾸 다른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상 그 다른 세계에서 나온 사람이 두 가지 약을 줘요. 하나는 빨간 약, 하나는 파란 약에. 파란 약은 현실에 그냥 그대로 사는 삶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간 약은 이제 현실을 극복하고 또 다른 세계를 그 경험하는 이러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약 택할래, 파란 약 택할래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하는 이런 몸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빨간 약 손 들어보십시오. 파란 약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건 뭐예요? 다시 파란 약. 파란 약은 그냥 현실에 안주한 채 살겠다. 그 다음 빨간 약은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자, 파란 약. 파란 약? 또 빨간 약. 안 든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현실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거부한 채 주님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요 처음 치르는 대가는 압력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우리 형님이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이러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갈라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시더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을 때요 여러 환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여기 20절로 23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 다시 와서 보시면 누구에게 따돌림 받습니까? 20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누구요? 예, 부모,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면서 자기 아들이 꼭 남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에서는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하죠? 그 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아니야? 그 비아냥거리는 거야. 또 여기 16절에서 보면 그 당시 오늘날 교회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매도하였지만 예수님 법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복음을 깨달으면 성경이 그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우리 교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뭐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족 또 사회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환란이 따른다 해도 참빛을 발견한 이상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만요. 유리창에 막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사파리의 그 동물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파리 가보셨습니까? 여기 네버랜드.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사자들, 호랑이들이 그냥 하고 덤벼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이러지만 그 유리창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랑이가 그 힘센 발톱으로 긁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핍박도 능히 해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 11절에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17절에서는 이제 그가 누구라고 깨닫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변호하고 있습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그 육체적 장애를 변화시킨 그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보다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놀 그 깊은 신학 지식을 이제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러한 그 많은 지식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거다. 여기 30절로 32절에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35절로 38절에선 이제 결국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예?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어떤 태도를 취하래요? 그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절하는지라. 여기 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취할 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 구주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뭐 어떤 심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에게 하는 심판입니다. 이 여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참빛 되신 그분 안에 거하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에 비하면 참된 믿음에 따르는 핍박이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영원한 것들을 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가족, 사회, 공동체의 핍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참빛에 나오셨습니까? 또한 참빛에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늘 향해 혀대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이 복과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세계를 밝히 보고 바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 우리들이 바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확실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오며 또한 우리 주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치르는 대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과 비교할 때 정말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참으로 우리들이 이 영적 눈이 띄어져서 영적 생명의 가치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참 저희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려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정말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에 그 영적인 풍성함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